안녕하세요. 정경수입니다. 힘드시죠?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코로나와 우리가 사투한 지가 벌써 10개월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뉴스를 보니까 600만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힘든 국제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나라는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가 했더니 연휴만 끼면은 또 늘어나고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마스크 안 하는 건 거리를 좀 두었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좀 허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가급적이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곤욕스러운 힘이 들겠지만은 좀 지켜주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인연이 이루어지고 그 인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과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주변을 괴롭힌다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이 정경수의 만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시간에 귀한 분을 오늘도 또 모시고 지혜롭게 또 살아가는 방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이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나는 저 변호사협회 회장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 줄 착각을 했어요. 네. 아,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아주 청년이시군요. 아, 청년은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변호사 연령이 좀 낮아지면서. 그렇죠. 제 직전 협회장님보다 제가 한 10살 정도 어린 협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아마 그런 젊은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뭐 잘 아시겠지만은 만난 김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예, 지금 국정농단 사태니 뭐 사법부의 갈등, 네. 검찰총장에 대한 또 법조계의 여러 가지 갈등, 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결국은 우리 저 변협에서는 이러한 것을 파수꾼처럼, 네. 좀 거중 조정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진보적인 사회의 발전을 좀 도모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 있는데, 어떻게 뭘 하고 계신지. 네.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 네. 우리 사회의 갈등에서 어느 방향이 옳은 쪽인지를 변호사협회에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쉽게 그 봉합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협회 회원이 무조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 안에 민변이라는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변호사 단체도 있고, 한변이라는 또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변호사 단체도 있습니다. 이 두 전혀 이념적으로 다른 단체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쉽게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친다, 혹은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부를 강제로 북송한다든지,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서 북한이 총살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성명서를 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성명서를 내고
저희가 적극 활동을 해왔습니다. 단지 워낙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하니까 그것이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찬희 회장님이 내놓으신 책을 제가 봤어요. 이변입니다. 아주 타이틀도 네. 재밌어요. 네. 그 책의 서두부터 인간 이찬희 변호사의 삶의 일면을 네.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책을 내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이 책은 언제 쓰셨어요? 네, 그 책은 제가 그 평상시에 그 신문사나 아니면 잡지 같은 데 기고를 했던 칼럼들을 쭉 몇 년치를 모은 책입니다. 네. 근데 제목이 저희가 흔히 변호사를 부를 때 뭐 줄여서 이찬희 변호사를 이변, 뭐 김변, 박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변이라는 뜻이 변호사 이찬희를 줄임말도 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이변. 그러니까 이변이 없으면서도 이변이 가능한 사회가 저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꿀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사회, 그게 이변이 없으면서도 이변이 가능한 사회라고 봐서 책 제목을 이변입니다라고 붙였고요. 그거는 주로 이제 법조인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어떤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 경험을 설명해 준 책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인생에 대한 담론,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따뜻한 변호사 이찬희가 전하는 행복론이라고 해서 행복,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제 평소 생각들을 모은 수필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 참 쉽게 읽을 수 있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변 시리즈를 한번 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되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의 고충도 있겠고 네. 보람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헤쳐나가야 하는 막 그런 고통도 뭐 있겠죠. 우리 이변 네. 말하자면 이 회장께서 네. 그동안 변호사 하시면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라고 할까요? 뭐 고통이라고 할까요? 네.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뭐 정말 변호사면서 너무 많은 사건을 해서 그렇죠. 모든 사건이 다 그 의뢰인 한 분 한 분한테는 인생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운명을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변호사가 직업으로는 화려하지만 만나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분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찾아와서 변호사한테 상담하고 사건을 맡기는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건이 여러 사건이 기억나지만 그래도 한 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화물차 운전사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가 모는 벤츠 승용차랑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일방적으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형사 처벌까지 받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소송에서 제가 형사 사건을 제가 맡지 않은 상태인데 민사 소송을 제가 맡아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이분이 억울하게 그런 어떤 뭐 법원과 검찰에서의 사회적 약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그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건이 한 건 기억에 남고요. 그분은 지금도 그 당시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억울한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그런 분이셨고 또 한 분은 판교에 보면은 테크노밸리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포미닛이라는 유명한 걸그룹이 와서 공연을 할 때 공연장이 붕괴돼 그 환풍구가 붕괴돼서 16명이 죽고 11명이 중상을 그렇죠.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제가 그 조명을 담당한 무대를 담당한 그 대행사의 사건을 맡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구속 상태 제품인데 이분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말단에서 일한 사람인데 현장을 책임진다라고 그 계약서에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 영세한 업자니까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구속이 되었었는데 결국 재판 결과 그분만 무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구속되거나 뭐 불구속이라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돼서 그 만약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책임이 있었다면 그 손해배상으로 이 집에 그 모든 가정이 다
파탄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다 면하게 해줘서 지금도 간혹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네. 가장 인생의 은인이다라는 말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이게 원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 사건이지만 두 사건이 제 변호사 생활 중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라는 것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변호사 협회 회장이라는 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고 네. 그다음 대한변호사협회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찬희 회장님께서는 변호사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네. 바로 네.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되셨고 네. 맞습니다. 또 되셨는데 연대가 50대 중반이고 네. 이게 엄청 세대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회장을 네. 아마 역임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변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14개의 지방변호사, 서울, 뭐 대전, 대구 뭐 이렇게 해서 총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로서 이제 협회장으로서 제가 네. 50대 협회장인데요. 저보다 대부분 10살이나 20살 많은 분들이 전임자가 됐고 지금 14개 지방회장님들 중에서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그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체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 14개 지방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 뭐 좀 이례적으로 좀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뭐 법조 경력 20년이 넘는 그런 적이니까 지방회장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기로 법조계에 뛰어드셨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변호사가 꿈이었는데요. 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습니다. 제가 그 소년 시절 네,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내에서 백일장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백일장에서 상을 받았는데 도서관의 책을 마음껏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제가 책을 빌려봤는데요. 보통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노예 해방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을 설명하는 전기였는데 이 책은 변호사 시절에 그 어떤 또 특허의 전문 변호 철도 그 관련돼서 그 일리노이주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링컨 대통령의 변호사로서의 활약상이 앞부분에 상당 부분 기재된 책이어서 그 당시 변호사라는 직업이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이런 멋있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꿈이 변호사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 협회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나는 언제든지 다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야 될 숙명적인 변호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 라이센스 말고 네. 본인이 또 무슨 다른 면허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는데. 네, 제가 그 물론 변호사가 되면은 이제 뭐 그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변호사 사법 시험을 합격하면은 그 자격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서 땄다기보다는 그냥 사법 시험 합격의 네.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제가 노력을 해서 딴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뵈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법률 상담을 하거나 실제로 제가 성당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네. 또 뭐 각종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 무료 법률 상담을 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봉사활동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것도 정년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체력도 딸리고 또한 이제 수임 의뢰인들이 관계도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후에 은퇴 이후에 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부 치고 뭐 그 연수도 실제로 그 연수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현장 가가지고 120시간인가 하는데 저는 변호사 업무가 있으니까 평일은 못하고 주말에 가서 막 그 주말을 거의 연수를 받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아, 참 좋은 말씀 주셨네. 아주 적절한 인물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아.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네.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시는데 네. 네,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안에는 예.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 예를 들면 장애인, 난민, 북한 이탈주민, 뭐 이런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어서요. 장애인 지원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이 있고 제가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할 때도 장애인 법률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로 장애인 분들과 접하는 변호사님들이 어떠한 매뉴얼로서 그분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올해 만들어서 장애인 부분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익 활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 특히 그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도 하시고 소위 말하자면 도움과 나눔의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소통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뭐 저 스스로 청소년기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아들 하나와 아직도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인이라는 표현으로 정말 어디 속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그런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청소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명예 변호사, 명예 교사 활동을 했고 또한 이제 그 예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으로 있을 때 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을 그런 만화책을 우리 그 서울시 교육청이랑 같이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그 당시 이진강 협회장님 협회장이셨는데 그때 네. 저희가 그런 만화책으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고 지금도 계속 그 학교 아니면 청소년 단체 그다음에 재감 어떤 그 수감된 자녀들에 대한 법률 지원 생활 지원 이런 업무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계속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 법률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준법 정신으로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실은 사회에 상당히 그 위험주의에 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있죠. 그런 제도적인 또 변호사 협회에서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소통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네. 얘기하시니까 네. 아주 참 반가운데 이 장애인들이 어떤 살다 보면은 고충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변호사 협회에 찾아가야 하는지 그냥 네. 무작정 가도 되는지. 네. 저희 그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소송구조제도가 있고요. 예.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률구조재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혹시 장애인분들께서 어떤 법률구조가 필요하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각 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주시면 다 소송구조제도가 있어요.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그 무료 어떤 소송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잘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나를 이렇게 소송구조를 해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건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소송구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장애인, 뭐 성소수자 여러 계층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접촉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그런 법률 구조 작업을 하고 구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옛날과 달리 지금은 변호사가 우리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할 때만 해도 길 가다가 변호사 간판을 보기 힘들었던 서초동에나 와야 변호사 간판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변호사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쉽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를 통해서도 변호사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국민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아마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 구조가 가능할 것이고 그 비용마저도 부담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법률 구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걸로는 아주 소액의 수수료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네. 그것도 어려울 때는 무료로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법률구조 사업은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회에 찾아가시면 법률구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네.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저조하지만 물론 네, 뭐 그 소송 형편이, 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구조는 법으로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법률구조재단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한 10여 년 전에 입법 예고가 되고 입법이 결정이 되자 전문 변호사 제도가 네. 진행이 됐죠? 네, 2010년부터 도입돼서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로스쿨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러니까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전문 분야에 등록을 해서 그 자기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사실은 일본식의 어떤 일제의 잔재라고 봅니다. 소수 엘리트 네, 그렇죠. 양성 시스템.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어려운 관문을 통한 고시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네.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소수만으로는 많은 국민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사 직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변호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업무들을 그 유사직역들을 만들어서 보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쿨이 조입되고 지금 변호사 숫자가 3만 명이 되는 이런 시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세무 전문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이런 특허 전문 변호사, 지금 현재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그런 전문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선진국의 어떤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바로 이러한 그 소수 엘리트 양성 시스템이었는데 로스쿨 제도로 그것이 이제 전환되는 네.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성에 대한 예로 서울에서는 냉면만 아주 유명한 집이라도 장사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골은 냉면만 잘 팔아서는 어렵거든요. 냉면도 팔고 떡국도 팔고 뭐 육개장도 팔고 해야지 먹고 사는데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이 서울 냉면 시골 냉면집 같다면 미국의 법률 시장은 서울 냉면집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법률 시장에서는 한 분야만 잘해도 변호사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골 냉면집 같아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민사도 하고 가사도 하고 형사도 하고 이런 시장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넓어지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특허나 세무나 노무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변호사들이 양성되는 미국식 법률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더 많이 국민들 옆에 가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한변호사협회가 뭐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요? 회비인가요?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아까 말씀드린 14개의 지방회에서 예. 그 각 지방의 소속 회원수에다가 일정액을 곱한 분담금이라는 걸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보낸 분담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 오로지 각 지방회에서 하는 분담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각 지방회는 회원들의 회비, 그다음에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경유비라는 걸 냅니다. 그 경유비, 그다음에 각 지방회에서 건물이 있을 때 회관 같은 데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 수입, 또 교육을 통한 교육 수입 이런 걸로 지방회는 운영을 되고 있고요. 협회는 지방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조인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46분이 이제 진출했습니다. 네. 헤아리고 있군요. 네, 물론입니다. 이런데. 근데 그게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법을 제정하는 기능이고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따르게 만드는 어떤 규범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법치주의의 틀 그리고 우리 최고의 법인 헌법의 틀 안에서 각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의 그 어떤 법안에 매몰돼 버립니다. 아, 내가 경험을 예를 들면 이런 그 뭐 세법으로 이런 걸 경험했을 때 해봤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법을 만들어도 문제가 뭔가 하면 헌법의 틀에 맞아야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안 생기는데 법률적인 전문성이 없으면 그거를 충돌을 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헌 법률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면 실현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 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외국 의회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법조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과거처럼 법조인들이 정말 소수 엘리트여가지고 공부 잘하고 뭐 엘리트 코스만 봤다가 국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를 구성하는 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정말 다양한 경험, 로스쿨 출신 변호사부터 고위 법관이나 검찰을 경험한 변호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 그다음에 기초, 자치 의회에도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법조인들이 국회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송무, 일반적으로 민사 형사소송을 하는 이런 송무가 아니라 정치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법치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전선에서 그게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개인적인 희생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해서 자기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포기하고 정의를 위해서 국회를 간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국회에 가서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계 특히 그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거이 네. 합당한 거다 이런 네, 말씀 아니에요? 저는 더 많이 진출을 더 해서 많이. 법치주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요즘 그 집단적인 소송 문제가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고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비행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등등 뭐 노동 현장에서 뭐 아무튼 건축 현장이나 많은 집단 피해자가 똑같은 형태로 또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소송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제도적인 어떤 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런 집단 소송을 대비해서 기획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집단 소송을 하는 것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는 힘들 때 그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 소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 봐도 집단 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 소송이 활성화되면 장점으로는 기업이 소액 피해자들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을 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피해 그 배상금을 손해배상금을 만들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기업이 조금 더 특히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뭐 의약이라든지 뭐 식품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많은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집단 소송 제도 자체나 징벌적 손해 소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업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위한 그 변호사에서 활동으로서 그걸 기획한 변호사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소송의 승패가 거의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날리는 걸 위해서 기획소송을 그런 집단소송을 기획한다는 것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변호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소송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건전한 정말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서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변호사가 몇백 명, 한 네. 천여 명 네, 그렇죠. 있으면 네. 가뭄에 콩나듯 변호사 간판 네. 볼 수가 네, 있었고 네. 그랬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네. 3만 명 시대. 네. 더군다나 지금 매년 뭐 로스쿨 출신이니 뭐니 해서 네. 아무튼 변호사 배지를 단 분들이 2천 명. 네, 매년 그 정도. 그러면 2천 명이면 10년 앞으로 10년이면은 2만 명이 또 2만 명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책을 보니까 10년 동안에 변호사 소위 휴지 균형의 네. 3조 원? 네, 3조 원 시장이라고 그래요. 네, 법률 시장 규모를. 예, 네. 그러면 3조 원의 4, 5만 명이 먹고 살아야 한다. 네. 이제 그런 논리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1906년에 이제 어떤 근대적인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변호사가 만 명이 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만 명에서 2만 명 되는데 8년이 걸렸고요. 네.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아, 그렇네요. 근데 저희 이제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 숫자의 급격한 증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 저 밥그릇 지키려고 저런다라는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반 직업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사형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사형을 받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속돼 버리거나 그러면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돼 버리면 이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되고 또 민사나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형사 사건이라 해서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놓인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공익성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공익적인 측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도 나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리걸 마인드, 그다음에 법조인으로서의 법조 윤리 이런 것이 갖춰진 삼위일체가 되는 변호사가 탄생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자격이 너무 완화돼 버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라는 말처럼 국민들을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숫자가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무작정적인 증원보다는 그렇다고 뭐 변호사 숫자를 줄이거나 변호사 숫자를 뭐 소폭만 양산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 네. 철저하게 좀 정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수의 적정한 수를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률적인 제도라든가 시장 규모가 미국 같은 나라와는 게임이 안 되죠,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서울냉면집 그 그렇죠. 시골냉면집 네,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다양하지 않으면 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 비유를 좀 해 주셨지만은 네.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나라가 전문적 변호사 제도가 네. 시행이 10년 전에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냥 양수협장식으로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해야 먹고 산다 이 말이죠. 네, 아직까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은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통로를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과거에 송무시장이라는 풀 안에 가둬놓고 전문성을 갖추라고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들은 전문성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법조인이 돼야 하는 또는 그 변호사를 지망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본인의 직업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 앞으로 지금 현재의 변호사 법률 시장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전문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춘다면은 아마 직업으로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저는 변호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이 따를 텐데 그것을 즐기면 여러분들 아마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코로나가 지금 10개월이 넘어가요. 네. 뭐 내년까지 간다라는 속설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험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혹시 소송권은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줄어들고 있죠. 변호사라는 직업이 오늘 와서 오늘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접촉이 법률 상담도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건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 변호사들의 생활이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접촉을 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뭐 좋은 대책, 대안을 가지고 변호사협회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지. 저희도 뭐 그 지금 현재 화상회의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화상으로 하고 아주 소수는 직접 현장에 오더라도 간격을 다 2m 이상의 거리를 네.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판은 밀집된 법정에서 좁은 법정에서 밀집된 그러니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는 네. 정말 위험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차제로 지금 소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이 백신이 개발돼서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종식되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맞춰서 어떤 이제 이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있는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정에 들어가고자 뭐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 네, 그렇죠. 말하자면 타이반, 자이반 네, 네. 또는 꼭 가야 할 사람들이 네. 이제 법정에 가시는데 그분들의 바이러스에 대한 보안도 네.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변협에서 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법원 스스로가 예. 이제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하고 그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법정을 유지하고 판사석과 일반 그 방청객석에 그 아크릴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예. 그런 철저한 방역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어디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고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가면 그날 법원을 봉쇄하고 소독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서 휴정을 한 2주씩 이렇게 휴정을 했었습니다. 아예 재판을 안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감자 네. 교도소에서 왔던 수감자가 네. 확진자로서 법원을 폐쇄해가지고 소독 방역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네, 그렇습니다. 지연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죠. 네. 참 위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사회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네. 참 이 자체가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네. 변호사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통이 뭐 똑같은 입장이 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협에서도 그런 어떤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계시겠죠. 네. 저희가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Q&A 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고 또한 그것을 인터넷으로도 저희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임대차라든지 상가 임대차도 있고 주택 임대차도 있고 사업도 있고 계약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를 망라한 Q&A 집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사실은 일본어로도 그게 번역이 돼서 또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아주 모범적인 그런 Q&A 집이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를 이렇게 힘들게 겪으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달파합니다. 이분들에게 이 기회에 변호사 협회장의 입장에서 위로와 격려의 한 말씀 주시죠. 네. 정말 전대미문의 그 코로나19라는 저희가 감염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가 모두 제한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도 깊이 공감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모습에서 항상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난국을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지혜와 또 변호사들의 고충과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재미있는 좋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시간까지 코로나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